반갑습니다.
동창 김장수입니다. 대통령회장 여기 나오신 분들 몇 분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이주자 대표, 저 이주주 감사님 참석하겠습니다. 저 이주자 대표 심현보 이사님 참석하겠습니다. 전 이천시 이통장량 연합회 협회장이신 한종환 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 조은덕 관리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노인회장 정재성 노인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노인회 부회장 박금자 부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노인회 감사 안광훈 감사님 참석하겠습니다. 노인회 총무 유인수 감사님 총무님 참석하겠습니다. 노인회 총무 유인자 총무님 참석하겠습니다. 정원회 노인회 정계화 노인회원 참석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가 아파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창전 시기통에서 교통된 창전 14통은 지금도 북산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 아파트로 151세대에 그 다음에 자연마을 135세대에 73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파트는 1991년 10월에 33평대의 단일평수로 입주자 대표 4명으로, 동대표 4명으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있는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 주변에 철공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운 거리 이충고등학교가 있어 자녀교육에 유리한 위치이며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산책하기 좋고 아이들 공부와 즐겁게 놀 수 있는 온천공원이 있어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입주 30년 차의 아파트지만 입주인 모두 노동 및 관리로 무시하지 깨끗하고 깨끗한 아파트를 유지하고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일호에 살고 있습니다. 심현보입니다. 3호 2차 아파트 저수조로 공급되는 메인 수도관 교체권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저수조로 공급되는 메인 수도관이 최소 100mm 이상 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 3호 2차 아파트는 40mm 간으로 설치되어 있어 저수조 청소 후 저수조 각 세대로 물이 공급할 수 있는 수위까지 물을 채우는데 8시간에서 9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500톤이나 되는 저수조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어 청소 시간 및 물을 채우는 시간을 합하면 아침 8시부터 이후에 1500세대 이상 그 원룸을 지었어요. 그 라인을 가지고 전부 물을 갖춰 먹으니까 150명이 먹는 거하고 1500명이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숫자도 달라요. 수압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딸려서 전전되고 있으니까 참에 시장님께서 우리 아파트 40mm 그 관이 어디에 설치된 거죠? 90년도. 예, 지금 이제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수돗물은 저희들 그 생필품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수돗물하고 이렇게 관계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애초에 이제 만들어진 90년도 그 당시에는 사용하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충분했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용하는 그 물량도 많아지고 인구도 많아지니까 지금은 40mm에서 100mm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게 또 통상적으로 다른 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수건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하수 사업소 확인해서 뭐 다른 그 장애 요인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선순위 배정해서 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문제 채우나 그랬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를 문제 채우나.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고 이제 또 한 가지 진척이나 말씀은 차는 150대가 더 넘어요. 우리 아파트 주차 나이는
화재센터 아파트 그 뭡니까 아스팔트 이거는 먼저 우리 한동안 교육당님이 계실 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뭐 주차 라인까지도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 주택에 만약에 여러 대 되기 위해서 주차 라인을 그렸을 때 그게 또 불편하면 바로 바꾸기도 할 텐데 이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개인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이제 뭐 행정청이든 그렇게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사실 이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그 주차 라인을 사선으로 45도 하실 때 주차장 면적은 좀 줄어들지 않나요? 관계없고 대사를 하니까 차 두 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거의 그 두 대 정도가. 드려야 된다. 예, 그 정도는 괜찮겠다. 예, 예. 두 대 드려야 되는 것보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더 편하고, 근데 두 대를 못 따라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현재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도 그 속을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서 비워두는 수도 있으니까, 두 대 부족한 거는 우리가 잘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득이 됩니다. 네. 여기 조회장님 말씀에 다 대체로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네. 네. 그럼 박수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것처럼 주차 대수가 두 대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점도 또 예민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저희들이 뭐 예산이 뭐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데 의견이 막 서로 다를 때, 이때는 참 어려워요. 예. 들어드리고 싶어도 또 누군가 반대하니까, 그 반대하는 걸 들어드리자, 한 개를 다 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렇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저희한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걸어서 출근하시면서 우리 이 담당에 있는 종리 넝프를 보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예쁘고 하다고 셀카도 찍고 가족 동반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게 사실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일상생활이 좀 편안하고 그래서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께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좀 편안한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 군수님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이렇게 거창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이제 도시를 막 비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저희 식구만 해도 8명이거든요.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니까.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얘기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사실 그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제거시켜주고 해결하는 거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 삶의 질을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하는 시민들의 그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관점이라면 사실 시민들께서 불편해, 야 이거 불편하다, 이것 좀 빨리 좀 시정해줘라 이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거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 사는 곳이 도시화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각박해지고 삭막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 꽃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사람들 마음에 주는 그 긍정적인 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화 될수록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장미꽃이라든지 꽃을 이렇게 키우고 또 그냥 시멘트만 되어 있는 그 벽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가 사실은
누가 보기에는 그림을 잘 그렸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시민들 살아갈 때 그 도심에서 즐거우면 그보다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들을 예쁘게 좀 그렇게 벽도 벚꽃도 걸어놓고 그림도 그리고 액자도 걸어놓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우리 이천이 이제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도자기로 병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했지만 지금은 그걸 넘어서 도자기 그 재질로 꽃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천이 이제 도자기의 도시니까 도자기로 만든 그 꽃을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분패 옆에다가 커다란 꽃을 말이죠. 이렇게 걸어놓기만 해도 우리 이천시가 도자기의 도시로서 아주 하나 두 개 있으면 뭐 티가 안 나겠지만 집집마다 가게마다 그게 설치되어 있으면 아주 도시가 참 예뻐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실 때 제가 요리도 걸어가고 하루도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마다 보고 예쁜 데는 기억에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그 장미가 진짜 꽃도 예쁘지만 또 오래가기도 하고 해서 그때 그 꽃을 보면서 그 좋은 마음이 그 하루 일을 보면서도 오래오래 가는 것 같아서 늘 감사했는데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늘 그 동네 곳곳에 그게 이제 골목길이든 아니면 그게 도로비었든 예쁘게 가꿀 수 있는 거는 좀 바꿔라 늘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 법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 시작해서 됐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사통에서 워낙 그 자리를 잘 관리를 해주셔서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데는 무조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런 열정만 있으시다면 거기가 아닌 곳이라 해도 저희가 예산은 좀 반영해서 그래서 예산 문제도 뭐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사실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금년동별로 한 3억씩 정도 균형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줬어요. 근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주민 참여 예산대에다가 전환 되면서 동네에서 그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그 읍면동에서 주민 참여 심의에서 거쳐서 심의가가 하면은 거기서 계실 시간은 다 이렇게 반영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취임 1년 차에는 읍면동 저희 같은 동지역은 한 7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뛰어서 한 15억 범위 내에서 또 해주셨거든요. 과거의 예산으로 치면은 뭐 워낙 큰 차이가 나는 거라 그래서 어떤 재력적인 면에서는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찾아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석구석 좀 잘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천시에는 그 저 말고 두 분 선배 시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 앞에는 이제 조병돈 시장님 그리고 그 앞에는 유승우 이제 선배 시장님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꼭 필요했던 이천이 꼭 필요로 했던 것들을 잘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제가 취임해서는 그 기반 위에서 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천 시민들이 원하는 그 일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다 알면 좋은데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동장님 집사계 없는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주민분들하고 이야기해서 듣고 필요하면 빨리빨리 쓸 수 있게 예산만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거기서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 그 금액을 늘려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15억이라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봤는데 그거 말고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동장님 통해서 올리면 예, 그거가 주민의 뜻이니까 그거는 이런 거예요. 돈을 썼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한데 시민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허투루 쓰는 거가 불만인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쓴다는 거는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선 소리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주민 참여 예산 부분들을 어떻게든 확대해 나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좀 통장님 통해서 네, 우리 동장님께 말씀 주시고 동장님 저기들은 저희하고 이제 또 회의를 계속 하니까 이렇게 말씀 주시면 심의 뜻이면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냥 언제라도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동장님한테 네, 이렇게 동장님한테 예 네, 고맙습니다. 경기지 이제 수거장 이렇게 노후가 돼서 이제 이게 많이 크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용적률로 인해서 털면은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요구를 드렸어요. 시장님께서도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의 실상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젊은 부부들이 이사오면서 맞벌이가 많아져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도 줄어들고 2차 애완견,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넥사 그 송발리가 4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맨 꼭대기 마을이 송발리라는 마을이거든요. 거기 태어났는데 제가 어려서 그 기억을 가져오면 뭐 동네는 크지 않았지만 우선 그 집집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잔치벌이 주시했어요. 사실 애사가 있고 경사가 있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을 돈도 그 당시에는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도 모여서 뭐 음식도 해 먹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옛날에 그런 정치들이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고 지금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이제 이웃이 이웃하고 이웃에 대한 마음이 좋은 거 하고요. 이웃에 대한 마음이 나쁜 거 하고 그 하늘과 땅이에요. 차라리 이웃에 대한 마음이 나쁜 거는 이웃이 아닌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런 시골 마을에서 경제적으로는 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 공동체 의식,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서로 함께하고 거들어주고 즐거움을 같이 즐겁고 네, 힘들면 같이 힘들어할 수 있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취약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자주 얼굴을 못 보는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또 각박하니까 맞벌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또 반상회라는 게 좀 있어서 그래도 좀 모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것도 또 잘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의 커다란 마을이거든요. 인구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마을인데 여기에 마을 잔치를 좀 네, 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도 좀 일부 좀 부담하시고 시에서도 좀 그 도와드리고 해서 그런 잔치가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하면 그 속에서 우리 그 주민들이 아 우리가 이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어야 위에서 쿵쾅 거려도 이렇게 막 너무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좀 하면서 앞으로는 그 단위별로 아파트별로 좀 이렇게 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잔치도 벌여서 주민들이 함께하고 뭐 웃고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한 부분도 좀 계획 좀 하시고 해서 우리가 요만큼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이만큼 부담을 좀 해주셔 지원 좀 해주셔 라고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신 이웃들이 서로 어깨동무 이렇게 하고 좀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김상순 총장이 되고 나서 이게 단결이 되는 거예요. 모임이 단결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에 뭐 있으면은 그 양말도 사다 주고, 양말도 한 번 사다 준 게 아니라 몇 번 사다 줬어. 근데 아마 내년에 또 사다 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정말로 우리가 행운으로 잘 뽑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전부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도 행복한 모임으로 우리 모여진 거고, 시민의 행복한 거죠. 우리 시장님이 행복한 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의 행복한 거고, 또 우리 도우장님은 솔직히 나는 우리 노인에만 잘하는 줄 알았어, 노인에 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디로 물건이 나온 거를 더 나이어서에 나온 거를 우리 노인에다가 국수를 사다 주는 거예요, 국수를. 그래서 그 하나만 봐도 얼마만큼 애정과 애착이 있는지 그걸 알고 너무너무 고맙고 챙기는 걸 잘 챙겨주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신 분은 알지만은 이번에 창전동 그 동사무소, 물론 동사무소지만은 주민센터예요. 그게 6층으로 올라가는데, 5층, 6층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전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해줬지만, 동장님이 운동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가면은 주차장 대책 없어가지고, 뒤에 노인이 그 정도다 그쪽으로 갔다 대고, 또 나가라면 뱅뱅 돌다가 회의도 듣고 그런데, 주차장을 크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진짜 고맙고, 거기다 수영장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수영장. 젊으시면 좀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장님, 동장님,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뜨겁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저기 조인 회장님, 국회의원 출마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아니요, 우리 동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우리 시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해는 동도당 대회에서 9우승을 했어요. 백세상을 받았어. 경진대회에서,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제목은 리크댄스예요. 리크댄스에서 400개 되는 동도당에서 2등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럼요. 그 다음에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아, 그 경기대에서 1등을 했으니 3등도 받았어. 3등. 대단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근데 우리 그 회원이 그 우리가 여기 있는 회원이 여성 회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국 대회를 나간 여성 회관이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웃지만, 그러나 우리 회원이 거기 나가서 리드를 해요. 뭐 대장역을 해 리드를 하는데 전국 대회를 가서 전국에서 1등을 해요. 축구 대회 전국에서 1등하면 대단하잖아요. 또 맞죠?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리크댄스에서는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상금을 600만 원을 받았어요. 600만 원.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 경도당에서 이렇게 되는데 리더가 우리한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천안 그 상관을 청안했죠.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 거기서 얼마나 잘하시고 그게 기분이 좋으신지 그걸 매달하고 가져오셔가지고 막 자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천안 상거리 거기서 했다고 제가 얘기 들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그냥 어디 단체에서 이걸 행사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그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천에서 제일 잘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전국에서 1등하는 건 진짜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저희도 이천시가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시민들은 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자리가 넉넉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게 굉장히 곳이 건강한 거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우리 이천시가 우리 그 226개 시군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시군 자치구가 226개예요. 그 거기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네, 어디가 1등했겠어요? 이천시가 당당히 1등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사실 그 시내 이제 주차 문제이잖아요. 아까 노인회장님들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하신 것도 많고.
내년까지 우리 인천시 전체 시내권에 한 12개소 한 1560년 정도가 더 생겨요. 우리 참전동만 해도 이게 부산말 공영주차장 더 증축하면서 더 늘어나고 우리 서인청소년 문화센터 군시민회관 거기도 주차타워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참전동 공영주차센터 뒤쪽에 마녀산 쪽에 치수장 거기 있어요. 거기도 이제 주차타워가 이제 생겨서 한 2-300년 정도 주차장이 생겨서 늦어도 내년 정도면은 주차가 지역으로 많이 개선될 것 같고 또 주차장에 또 참여해서 큰 선물 주셔가지고 저희 동사무소가 내년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텐데 거기를 또 물론 잘 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은 좀 갖고 가서 아마 그쪽 부분 주차난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메모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의 자랑도 충분히 들어서 공감이 되어졌고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하신 문제들이 이제 수도관 교체, 아까 40mm에서 이제 100mm 정도로 교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도 있었고, 또 주차장 라인이 너무 직각이어서 차선으로 되어져야 이렇게 서로 접촉사고도 안 나고 편하겠다 말씀 주셨고, 또 그 이쁘게 단장해놨던 그 덩굴장리, 거기에 포토존을 좀 설치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 그리고 경비실 그 용적률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좀 해결해 주셨다 말씀 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건강보험금 그 문제가 식탁의 읍면동 특히 창전동만 그렇게 농어촌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도 또 공단에 확인해서 좀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거창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주민분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또 해결되는 것도 좀 빨리 해결되고 이런 거가 시민들의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좀씩 이렇게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가장 우선에 두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장 뭔지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은 가장 중요한 바람은 뭔지 늘 그것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꼭꼭 이렇게 잘 새겨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